시정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취임하시기 전에 그 인사청탁 폐가망신 여덟 글자로 그냥 공무원들의 사기를 확 꺾어 놓으셨는데 공무원들 사기를 올렸을 것 같은데 네, 뭐 어쨌든 이런저런 측면으로 네. 이 뭐 방금 급격한 변화 공무원들도 계실 테고 네.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신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? 그럴까요? 네. 그 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은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처벌하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. 퇴행적인 모습 또 너무 과격하게 막 바꾸지 않을까. 근데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.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특히 공직사회 입장에서 보면 공평한 기회를 사실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도 역시 인사에 있어서 기회에 있어서 공평성이거든요.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언제나 그 제가 지향점으로 두는 게 공평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인사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시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당연히 전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중요한 자리 보내야 되고 승진시켜야 되고 먼저. 그런데 줄 잘 서고 소위 이제 잘 비비고 네. 또 부정한 돈 모아서 돈 잘, 돈 주는 것도 능력입니다. 이게 네. 막 주면 사고 나거든요. 네. 그냥 사고 안 나게 잘 주고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우대받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런 데가 지금 해왔던 그 잘못된 뭐 관행 비슷한 것들을 깨고 새로운 원칙적인 인사라는 것도 큰 변화거든요. 네. 이런 변화에 좋아하지 않겠어요? 또 뭐 시청사 문제도 공무원들이 뭐 또 시민들 입장에서 뭐 일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 정도는 돼야 된다. 근데 제가 이거 팔아가지고 새빵살이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. 네.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면적에 똑같은 규모를 지어도 1500억 이하면 된다. 나머지를 유용하게 쓰겠다. 공무원들이 현재 일하는 자리를 뭐 절반으로 줄여서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천억 원의 가용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. 그렇다고 그 사이에 어디 새빵살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. 네. 새로 다시 지어서 입주할 때까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네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좀 해주십시오. 네.